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멀라임입니다. 네, 제 역사 콘텐츠를 한번 뒤돌아봤는데 한국, 영국, 미국, 에티오피아까지 커피 시장 역사를 다뤘었더라고요. 그런데 전 세계 중에 커피 생산량 1위인 브라질 커피 시장의 역사를 안 다뤘었어요. 네, 이걸 안 다룰 수가 없죠. 브라질 커피의 시작 바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커피를 마스터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우리나라에 문익점 선생님이 모카를 가져왔듯이 브라질에도 커피를 가져온 존재가 있었어요. 네, 이름이 좀 길어요. 프란시스코 데 멜로 팔레타 장규입니다. 네, 너무 기니까 이제부터 팔레타라고 줄일게요. 문익점 선생님은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모카를 가져왔잖아요. 이 팔레타는 프랑스령에서 브라질로 커피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게 아쉽게 어떻게 가져왔는지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여러 가지 추측과 설뿐인데 그 중에 재밌는 설 하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팔레타가 프랑스에서 가져왔다고 했는데 프랑스도 커피 묘목을 굉장히 힘들게 확보했어요. 그리고 마르티니크까지 또다시 한번 힘들게 운반을 했고요. 그렇게 고생해서 확보하고 운반했는데 당연히 남한테 주기 싫었겠죠. 그래서 아예 법으로 발화가 가능한 커피 씨앗은 반출 금지를 했고요. 자, 이렇게 프랑스에서 철저하게 관리했는데 어떻게 팔레타는 이걸 빼올 수 있었을까요? 프랑스령과 네덜란드령이 지금의 브라질 바로 위에 있었는데요. 이 둘이 국경 분쟁이 난 거예요. 이 두 나라의 총독은 이 분쟁을 하기 위해서 중립입장인 포르투갈 령한테 도움을 청했고요. 이때 중재하러 간 게 바로 그 브라질 장교인 팔레타입니다. 자, 포르투갈에서는 팔레타한테 두 가지 임무를 내렸어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 외교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 요게 이제 비밀 임무인데 커피 씨앗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비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팔레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강의 무기를 쓰게 됩니다. 아, 진짜 이런 무기를 쓸 줄이야. 이거 이 무기 아무한테나 없는 거예요. 어떤 무기냐면요, 바로 외모예요. 아, 진짜 부럽다. 팔레타가 진짜 잘생겼었대요. 저도 그런 무기 한번 가지고 싶네요. 자, 이 팔레타는 그 분쟁을 해결하면서 그와 동시에 프랑스의 총독 부인을 꼬십니다. 네, 꼬시고 나서 하룻밤을 같이 보내게 돼요. 아니, 얼마나 잘생겼으면 이게 가능할까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나서 팔레타가 이제 분쟁을 다 끝내고 이제 떠날 때 그때 총독의 부인이 남몰래 커피 씨앗을 선물로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팔레타는 그 씨앗을 가져와서 1727년에 파라 지역에 심었고요. 이게 바로 브라질 커피의 시작입니다. 자, 그렇게 커피 재배를 시작했고 1767년 드디어 포르투갈 리스본에 첫 수출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브라질이 커피에 푹 빠져서 재배만 했던 건 아니에요. 브라질에는 커피보다 더 좋은 돈벌이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설탕이었고요. 두 번째가 자연 광물이었어요. 브라질에 금하고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얼마나 많이 나왔었냐면 이제 역사학자들이 추정한 거였는데 금이 1000에서 3000톤가량 나왔고요. 다이아몬드는 무려 200만 캐럿이 나왔다고 해요. 와, 이거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이게 얼마나 많았냐면 유럽의 금값하고 다이아몬드 그 시세를 낮출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러니 당연히 커피는 뒷전이었겠죠. 자, 이런 와중에 1807년에 나폴레옹에 의해서 포르투갈 수도가 점령당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왕족들은 도망을 가야 되겠죠. 왕족들이 영국의 배를 타고 브라질로 도망을 간 다음에 리우데자네이루를 수도로 삼고 브라질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따라온 주왕 6세가 커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이제 브라질에서 커피 재배와 연구를 시작했고요. 심지어 왕립식물원까지 만들어서 실험 재배까지 하게 되고요. 그 실험 재배에 성공한 묘목을 농부들에게 주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커피가 발전하다가 어쩔 수 없이 커피를 선택하게 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네, 그 첫 번째 사건이 1820년 설탕 가격의 폭락이에요. 설탕 가격이 점점 떨어져서 크게 이윤을 남기지 못했고요. 두 번째가 제일 커다란 타격인데 자연 광물이 고갈됐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금하고 다이아몬드를 마음껏 채취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해서 이러한 사건들 때문에 자연스럽게 커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황금과 다이아몬드를 나르던 노세는 커피콩을 나르기 시작했고요. 채굴하던 노예는 커피 수확을 하게 되면서 브라질의 커피 역사가 깊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출발해서 지금은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1위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브라질 커피 역사가 시작되었는데 여기서 빼먹을 수 없는 존재가 하나 있어요. 바로 노예입니다. 솔직히 이렇게까지 커피 문화가 클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노예라는 존재예요. 브라질에서 커피 재배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데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노예를 데려오고다 데려오다 결국에는 100만 명까지 넘게 됩니다. 이 100만 명이 얼마나 큰 숫자 하면 브라질 인구의 3분의 1이 노예였다는 거예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노예를 데리고 와서 1850년에는 노예 숫자가 결국 200만 명까지 육박하게 됩니다. 커피 한 방울에는 노예로 일했던 사람들의 피와 땀이 한 방울씩 들어가 있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커피를 즐길 수 있음에 감사하고요. 우리 같이 소중하게 즐기자고요.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